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소래포구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호객행위와 바가지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서운 곳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소래 던전은 크게 세 섹터로 나뉘는데요. 우선 활어 전문 신시장인 종합어시장입니다. 예전 여기서 뭘 구경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호객행위를 겪었죠. 해물을 곁들인 상차림이 제공된다지만 시세 자체도 꽤나 높았고요. 댓글을 봐도 이런 이유로 이곳을 기피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던전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예전 화재 사고가 있었던 전통어시장입니다. 이쪽도 역시 약간의 호객행위가 있긴 한데 사실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어느 시장이나 있을 법한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시세 역시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요. 솔직히 전 이곳과 흔히 비교되는 연안부두와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네요. 확실히 재개장 후론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바닷가 쪽에 위치한 난전시장입니다. 소래시장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죠. 여긴 다른 시장과 달리 직접 조업한 자연산 수산물들만이 판매되는데 공판장에 위판시키고 남은 것 혹은 위판하기 부적합한 품목들을 여기서 어민들이 직판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둘러볼 곳도 바로 이곳이에요. 그럼 이 난전시장 이용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복습하는 셈 치고 봐주세요. 전 매년 5월 꼭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이곳에 옵니다. 산란기 혹은 제철을 맞은 많은 생선들이 경기만 앞바다로 모여들며 1년 중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산물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다엔 물대라는 게 있거든요. 물대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한 물 흐름의 변화를 말하는데 서해안의 경우 이게 어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게 시장 가는 날과 뭔 상관이냐? 이 물대에 따라 시장의 품목이 다양하냐 적냐, 양이 많냐 적냐, 더 나아가 값이 쌀지 비쌀지까지도 좌우되거든요. 이일 때 어선들의 조업 방식을 알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소래포구의 어선들은 대부분 낭장망이란 그물을 사용합니다. 낭장망은 이렇게 생긴 그물을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쳐놓고 조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고기를 잡는 원리죠. 즉 조류가 셀수록 더 많은 고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조류는 언제 가장 강하냐? 바로 사리 무렵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전 영상을 잠시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22년 5월 달력을 볼게요. 제가 소래를 방문한 날은 15일로 보름달이 뜬 보름살이네요. 게다가 고기가 잘 잡힌다는 여섯물입니다. 만전은 오후 4시 19분. 그럼 넉넉히 1시쯤은 배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물때가 좋은 날은 싱싱한 고기들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장에 도착해서 난전으로 향합니다. 참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날은 시장에 싱싱한 생선도 가득하지만 사람도 가득하단 겁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다는 표현이 딱이죠? 치이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럼 출발합니다. 사람의 치어 본의 아니게 찍게 된 자주복이에요. 손질이 되어 있는 탕걸입니다. 사람에 밀려서 양태도 구경 좀 하고 사람에 밀려서 돌가자미도 구경 좀 하고 사람에 밀려서 커다란 우럭도 구경 좀 합니다. 매볼록한 거 보이시죠? 서해 북부지역 우럭들은 지금 한창 산란기거든요. 그리고 산란기엔 평소 보기 힘든 대물들이 연안에서 많이 잡히죠. 이건 꼴뚜기인데 지금 잠시만요. 아 사람이 워낙 많아서 촬영하기가 힘드네요. 횟감명 선도의 꼴뚜기입니다. 이 난전의 메인 품목인 젓갈용 젓새우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차기 시작해서 오젓의 원료가 되죠. 추가 비용을 내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소금을 섞어줍니다. 이 즉석 새우젓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꼭 젓갈이 아니라도 찌개에 팍팍 넣어도 좋고 기름 넉넉히 둘러 바삭하게 부침개를 먹어도 맛있습니다. 투명감이 도는 게 선도가 아주 좋아 보이죠? 게다가 잡어 선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여기저기 양태도 많네요. 서해안 양태는 회를 떠먹긴 크기가 좀 작지만 대신 탕을 끓이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죠. 한켠엔 미역도 보이고 꼴뚜기는 회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 먹어도 맛있죠. 살이 통통하면서도 부드러워 맛있을 때입니다. 이 꼴뚜기 어떻게 해요?
솔직히 2만원 키로에. 같은 품목이라도 점포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니 천천히 둘러보고 난 뒤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돔, 농어, 양태, 삼색이 다양한 생선들이 나왔네요. 빨간 대야에 담긴 배뒤 집힌 생선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모 부새 이런 거 어떻게 부새? 제가 부새라고 한 이 생선은 수족이에요. 진짜 부새는 따로 있지만 여기선 이걸 부새라고 부르죠. 10만원짜리 그냥 2만원에 이거 횟감이 되나? 네, 횟감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횟감이 되는 거라고 아가미를 열어서 보여주시네요. 때깔 좋죠? 이렇게 아가미가 선홍색을 띄어야 횟감이 됩니다. 사이즈도 가격도 좋네요. 실은 오늘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도시에선 접하기 어려운 횟감이고 지금 맛도 좋거든요. 원하는 물건이 나왔지만 조금 더 둘러봅니다. 혹시 또 알아요? 더 좋고 싼 물건이 있을지. 이쪽엔 간재미도 많이 들어왔고 리어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니 이제 배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여기 가득 담긴 저 줄무늬 생선은 노란각시 서대네요. 주로 구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도 대물 개우럭이 나왔네요. 이것도 배가 터질 듯이 부풀었습니다. 오늘 이런 거 어떡해요? 네. 3만원. 횟감으론 별로겠지만 탕거리론 괜찮죠. 확실히 오늘 시장에 재밌는 게 많이 나왔네요. 그나저나 정말 사이즈가 쌀벌하죠. 이번엔 갯가재를 잔뜩 실은 리어카가 공판장으로 들어가네요. 이럴 때 쭈뼛쭈뼛 서있으면 비키라고 사방에서 난리가 나요. 참조개는 이른 봄 남쪽 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해서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이맘땐 소래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또 찾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어딨을지. 마치 엄청나게 큰 학꽁치처럼 보이는 이건 동갈치라는 생선입니다. 담백한 학꽁치와 달리 이건 맛이 없어요. 값이 싸도 아무거나 막 덥석 사오시면 안 돼요. 제가 찾는 게 나왔습니다. 이 봉뱅이 새우는 어떻게 해요? 만원. 봉뱅이는 표준명 중하의 경기지역 방언입니다. 봉뱅이 새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만원이요. 만원씩 키로에? 네, 키로에 만원. 양 많아서 싸요. 대하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중하입니다. 대부분 갈아서 김장 담글 때 넣는 용도로 많이 쓰죠. 이거 봉뱅이 새우 어떻게 해요? 봉뱅이? 15,000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집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죠? 이거 부세인가? 예. 횟감 되는 거예요? 야, 횟감 되죠. 얘는 어떻게 해요? 2만원. 수족이는 앞전에 봤던 게 더 크고 통통하네요. 매니저가 좋아하는 꽃게도 적당히 골라서 4만원어치 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덤도 많이 주셨네요. 값비싼 암꽃게도 오늘 같은 날은 가격이 좋아요. 다만 알아둘 건 여기서 파는 물건들 중엔 선별 없이 무더기로 놓여 상태가 제각각인 게 많다는 겁니다. 사실 A급 품질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 갓 들어온 신선한 품목들을 가성비로 즐긴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번잡한 시장 특성상 직접 물건을 골라 담긴 힘듭니다. 사실 뭐 거의 주는 대로 받아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횟감용 활어들도 많이 판매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회를 떠주진 않습니다. 횟감을 구입하면 직접 뜨거나 회 떠주는 집으로 가야 되죠. 상인분들께 회 떠주는 집을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마지막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리 현금을 챙겨가야 하는 번거로움. 흔히 참소라라고 불리는 핏불고등도 많이 나왔고. 볼락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우럭 같은 건 볼락이 아니고 황해볼락입니다. 지금보단 가을쯤 구워먹기엔 맛이 괜찮죠. 물 좋은 병어들도 많이 나왔네요. 병어도 이제부터 제철을 맞아 맛이 좋습니다. 간만에 병어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큰 걸 찾았더니 이날은 그런 게 보이질 않네요.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아온 생선들을 나르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입에는 뭘 잡아왔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저 녹색 바구니에는 갓 잡아온 싱싱한 꽃게들이 한가득이네요. 잡혀온 꽃게는 경매를 위해 공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이 인파를 비집고 지나가는 것도 큰일이죠. 여기도 꽃게, 저기도 꽃게 이렇게 많이 잡혀야 가격이 내려가겠죠? 멸치는 남해안에서만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서해안에서도 잡힙니다. 다만 여기선 거의 젓갈용으로 쓰이죠. 아까 받은 수조기를 사러 다시 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안 팔리고 있네요. 큼지막한 횟감용 수조기 한 마리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1kg만 갖지. 1kg만. 중화도 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이런 데는 더 주면 더 좋지 덜 주진 않아요. 아니 줬다.
이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다 샀습니다. 난전을 빠져나와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재래어 시장 역시 온통 꽃게판이네요. 이건 통조림으로 많이 가공되는 서해안 골뱅이 큰것을 우렁입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육질이 좀 많이 질겨서 제대로 먹으려면 압력솥에 쪄먹어야 합니다. 이건 유원지에서 종이컵에다 마파는 바로 그겁니다. 어릴 적 제겐 이거냐 번데기냐가 최대의 난제였죠. 길 건너 시장 맞은편에 식당으로 왔습니다. 만원어치 사온 중화는 소금구이를 부탁드렸습니다. 맙소사 이거 살아있었네요. 이 녀석이 바로 봉뱅이라 불리는 중화예요. 말했듯이 김장 재료로 많이 쓰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대하와 닮았지만 중화는 이렇게 온몸에 검은 반점들이 나있죠. 그리고 뿔도 짧습니다. 생각보다 선도가 좋아서 회로도 먹어봅니다. 작아도 살에 진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붉게 변해가는 새우들을 보니 마음이 경건해지네요. 회와 꽃게찜까지 금세 다 차려졌습니다. 먼저 이게 중화 만원어치고요. 2만원짜리 수조기 회입니다. 끝으로 암꽃게 4만원어치고요. 수조기 회는 기름기가 제법 올라왔네요. 근데 어째 회 모양새가 민어와 비슷하죠? 둘은 가까운 민어과의 사촌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가루와사비네요. 와사비 가져왔지? 안 갖고 왔는데? 하 제가 이러고 삽니다. 할 수 없죠. 아쉽지만 그냥 먹어야죠 뭐. 갓 돌아가신 분이라 이건 뭐 거의 화로회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화로 흰살 생선치고 감칠맛이 정말 진해요. 조금 과장하면 MSG 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야채와 쌈장을 곁들여도 살맛이 느껴집니다. 언젠가 봄 수조기가 맛있다고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큰 건 민어만큼 맛있다고 했었을 겁니다. 빈말이 아니니 기회가 되면 꼭 드셔보세요. 새우도 먹기 좋게 다 익었습니다. 흰다리 새우나 대하에 비해 크기가 좀 작아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맛만 좋으면 됐죠 뭐. 초장 살짝 찍어서 한입 먹어봅니다. 껍질이 아주 연해서 그냥 통째로 드셔도 돼요. 대가리째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 진해요. 참고로 기름에 굽거나 튀기면 껍질이 바삭해져서 더 좋습니다. 매니저님 편하게 드시라고 꽃게도 까드립니다. 저 쩍 하는 소린 언제 들어도 경쾌하죠? 과연 키로당 3만원짜리 암꽃게는 살이 찼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네요. 킹크랩은 아니지만 이거 드시고 노염 좀 푸셨으면 해요. 이건 친구의 매직쇼. 새우 수염이 죄다 엉켜버렸어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저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로 1kg이 아니에요. 믿고 구매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식사 마무리는 수조기 맑은 탕입니다. 민어 사촌이라고 이 녀석도 국물이 아주 좋아요. 아주 뽀얗게 육수가 잘 우러났네요. 싱싱한 수조기는 비린내, 잡내가 전혀 없어요. 민어탕과 비슷하지만 살짝 가볍고 산뜻한 느낌? 근래 맛본 탕 중 제일 좋았습니다. 다행히 매니저도 흡족해했습니다. 대가리도 건져서 야금야금 발라먹고요. 오늘은 7만원어치 사온 수산물로 셋이서 배가 터지게 먹었네요. 이만하면 가성비 좋죠? 근데 제가 방심했습니다. 재료값보다 초장값이 더 나왔어요. 역시 무서운 동네입니다. 오늘은 소래포구에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제철 수산물을 구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 초장값이 더 나왔잖아 오늘도 호구가 됐지만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께는 메리트가 크겠죠? 최대한 쉽고 재밌게 풀어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역시 설명이란 건 어렵네요. 마치기 전 잠깐 또 좋은 물때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이달 말 금음살이 전후인 다섯물, 일곱물때도 좋아 보이고요. 다음 달 중순경 돌아오는 보름살이도 장 보러 가기 좋은 물때가 되겠네요. 뭐 꾸루떡 3개만 주세요. 역시나 시장 구경의 마무리는 호떡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